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상화폐와 어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를 다른 말로는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가상화폐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관련 가상화폐 서적이나 블록체인 서적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가장 괜찮았던 것은 알기 쉬운 블록체인 암호화폐 105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궁금했던 105개의 주제들을 문답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입문자분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넥스트플레이 가상화폐 엔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 설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어플은 이제 구글 앱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글 앱스토어 정책상 암호화폐 어플들은 등록이 불가능해서 엔톤 같은 경우는 제작사 사이트에서 어플을 직접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어플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자유롭게 입력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복구 키를 다음 페이지에서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이걸 캡처를 해두시거나 종이에 써 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을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설치가 완료되고요. 넥스트플레이는 엔톤이라는 코인을 채굴하고 획득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 지갑이 기능도 하는 어플입니다. 넥스트플레이는 매일 아침 9시마다 채굴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채굴이 가능합니다. 채굴 양에 따라서 채굴 레벨이 나누어져 있으며 채굴 양을 늘리려면 T-Hash를 통해 늘릴 수 있으며 이것은 쿠폰 구매를 하거나 추천인 등록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넥스트플레이 스테이킹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양의 엔톤을 홀딩시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넥스트플레이의 지갑에는 엔톤 외에도 다른 코인들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전이나 구입도 가능합니다.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 한 명당 0.1T-Hash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넥스트플레이 앱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로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넥스트플레이 엔톤이라는 코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상화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어플을 설치해 보시고 채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